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like는 전치사죠. 뭐뭐처럼이죠. 자, 샤먼, 월위치 닥터 둘 다 똑같아요. 주술사. 둘 다 주술사를 샤먼이 나오고 위치 닥터라고 불러요. 처럼 실제 주어는 누구냐면 philosophers and scientists가 핵심 소재예요.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샤먼이 핵심 소재 아닙니다. 철학자들, 그리고 철학자 아들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죠. 자,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have open. 자, open 뭐 삽입절이고. 자, have lived 살아왔다. 자, 현재 완료 계속적 요법 쓰고 있어요. 자, 일단 edge of the society. edge는 끝이죠. 자, 그러면은 끝이란 말은 사회의 구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구석에서. 자, 그다음 dedicating ing는 누구냐면 필라서퍼와 과학자들이 지들이 하면서의 능동했듯 헌신하면서. 현재 완료요. 자, 그들의 삶을. 자, dedicate to예요. so에서 to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expanding, 확장시키면서. 자, boundaries는 경계선들을. 경계선들 아니고 선들을 확장시키면서 of 뭐에? 지식에. 자, 그리고 the way, 방법들인데. 자, in which, 전치사 위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자, 그리고 상상하고. 자, investigate는 뭐냐면은 조사. 자, 하면 세계를 조사하는 곳에서 방법들을 어떻게 왔어? 여기서는 경계선을 확장시켜 왔단 말은 지식을 넓혀줬단 말이에요. 자, truth philosophy, 진정한 철학이란 것은 characterized 수동으로 쓰죠. 그래서 수동으로 특징화 되어진다. 자, by the visionary는 시각적인, 그 다음 courage, 용기. 자, 그리고 willingness, 의지. 인데, 자, to look, 형용사법으로 썼죠. 어떤 의지? 보려고 하는 의지예요. at the world, 세계를. 자, in a new, 새롭고 unfamiliar, 그러면은 친숙하지 않은 방법들로. 그래서 여기서는 빈칸 넣긴 new하고, 자, familiar, unfamiliar, 이거 두 개가 저 빈칸 넣기로 낼 수 있습니다. 왜? 얘들은 경계선을 넓혀주는 거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고, 이 새로운 영역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 확장적인 방식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the greatest, 최상급이죠.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과 주어, 그 다음 과학자들은 둘 다 복수 주어, has assumed는 가정. 가정해왔다. 현재 완료 계속적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가정해왔어. 자, heroic risk는 영웅적인 위험을 감수해왔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가정해왔다는 게. 자, certainly, 확실히. 자, some은 여기서 몇몇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have risked도 계속적용법, 위험을 취해왔다. 그들의 very, 그래서 the very랑 똑같죠. 바로 그 삶들을. 자, by ing 함으로써. 자, asking, 물음으로써. 자, unsettling은 뭐냐면 settle이 우리가 정착되다, 안정되다 뜻으로, unsettling은 불안정한. 불안정한에서 뭐 사람들을 뭐 agitating 시키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물음으로써. 자, 혹은 by holding, 유지함으로써. unconventional은 흔하지 않은, 관습적이지 않으니까 흔하지 않은 시야들을 유지함으로써. 잘못하면 우리 빨갱이 되는 거예요. 자, like Simon's journey to the other worlds. 자, like는 또 전치사처럼이죠. 자, 아까 나왔듯이, 자, 주술사의, 자, journey, 여행인데, to other worlds, 다른 세계로의 여행처럼. 자, here he cast. 그 퀘스트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영웅적인 임무, 뭐 여행으로 해도 돼요. 자, 이러한 임무라는 것은 open, 종종 lonely, ly지만 얘는 형용사예요. 생긴 게 외로운 자체가 ly지 부사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자, 외롭고. 자, 그 다음 field. 자, 이러한 임무들은 첫 번째 형용사였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필드를 썼어요. 왜? 비동사 뒤에 수동으로 처리하면서 얘는 과거분사의 두 번째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lonely하고 filled 되어져 있었어. 수거로 be filled는 전치사 with죠. 위험으로 채워져 있었다. 자, 그러나, 자, if 만약 성공한다면 뭐가? Witch Doctor의 영웅적인 journey가, 자, 퀘스트가, 자, 진정한 영웅이 be able to 동사원형, 자, attain 에서는 달성하다.
달성은 아니고 달성이죠. 달성할 수가 있었다. 뭐 새로운 뭐 업적을, 명성을 이런 게 나오겠죠. 상상해 보면은. 자, 새로운 레벨의 인사이트, 통찰력. 자, 혹은 of a way of being. being은 여기서 명사의 뜻입니다. 자, being은 여기서는 존재. 아, 새로운 존재의 레벨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자, 위치가 말하는 건 이러한 새로운 레벨이죠. 자, 이러한 레벨은 upon return to society는 삽입절이요. 그래서 upon 뒤에서 return을 동사에 returning 써도 되겠지만 이 사람은 return을 명사 형태로 여기서는 회귀란 뜻이요. 그래서 명사로 회귀 되나? 아, 회귀 하면은 upon의 뜻이 하면 우리가 up ing, upon ing 이런 때 뒤에 명사 형태를 쓸 때 혹은 동사의 ing 형태의 동명사 형태를 쓸 때 해석은 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뚜두두두두두두두 좀 맞춰서 그럼 사회에 돌아오자마자 삽입절이고 자 위치는 이러한 새로운 레벨에는 그나 그녀가 can share 하면 share요. share는 아시죠? 공유 자 할 수가 있었는데 with everyone 모든 사람과 함께 자 그 다음 who는 여기서는 every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단수 동사 자 who is 이 모든 사람은 capable of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receiving it 받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it 단수로 취급한 것도 여기서는 새로운 레벨의 통찰력 같은 거를 그래서 레벨 단수로 취급했어요.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다 버린 거예요 앞에 거. 자 이런 식으로 뭐야? 공유를 통해 새로운 레벨을 공유를 통해 자 through the world 뭐를 통하여 자 뭘 통하여 통화는 대화고요 통하여 자 그러면 일과 자 sacrifice 희생을 통하여 더블 크리에이티브 인디비주얼 창의적인 개인들의 자 우리의 세계에 시야가 주어요 시야란 것은 constantly 또 삽입절 자 is being 진행형 그냥 being pp 수동태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 그러면은 being expanded 확장되어지는 중이다 자 그 다음 확장되어지는 중이고 자 주의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여기서 pp 1번 썼죠 자 진행형 수동태 pp 1번 그 다음 re-oven 자 weave가 짜다죠 re는 다시 짜 들어가지는 중이고 그리고 enrich 풍부해지다 해서 부유해지는 중이다 그래서 PP 세 개를 같이 걸어서 병렬 구조 1번, 2번, 마지막 and 3번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위치 닥터를 뭐 예를 들긴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관 진보에 있어서 과학자와 철학자가 위치 닥터처럼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role 역할인데 철학자와 과학자의 역할 in advancing in 전치사 ing 그러면 진보시키는데 세계의 시야를 잘못하면은 역적이 되고 잘하면은 영웅이 되는 요런 과정이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 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